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라입니다. 로즈마리입니다. 사람 잡는 더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덥죠, 여러분. 이 느낌은 완전 필리핀이랑 비슷해. 와, 필리핀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매미도 에. 오늘은 이제 저희 부부 휴일인데 머리가 좀 많이 지저분해서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파마 하고 싶으시다고요? 어. 나는 혼자 가는 게 시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까 여보가 아침에 여보 나 펌맹하고 올게 나랑 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원래는 저번에 우리 그 스노클링 삼척에서 좀 실패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좀 제대로 잡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까 그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은 와이프하고 에버랜드를 한번 가볼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또 지금 휴가철이라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딜 가든 그래서 아 일단은 이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는 잠자코 집에 있자 그쵸 여보 이쪽 저기 이분이야? 어 안녕하세요 여자도 혹시 펌 저기 스트레이트 펌 될까요? 매직이요? 네네 매직 되죠? 돼요? 매직 가격은 혹시? 이 정도면 10만원 10만원 저도 펌 할 건데 네. 어때 누가 먼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매직이 오래 걸려 에? 매직이 오래 걸려 아 그럼 뭐 먼저 여보 먼저 해야 되겠다 여기 왜 제일 저렴한 거야? 여기 다니는 어 아 여기야? 어 사장님 아셔? 어 알지 그럼 호텔로 오는 거 같아 호텔 왔어? 저번에 부천역 5쪽에 갔더니 25만원인가 아니 이게 네. 제가 12년 동안 안 올린 거예요 아. 저는 원래부터 아직 회사 안 보였는데 남편 네. 여주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시세도 원래 이걸로 들어가면 15만원 아 진짜요? 네. 단골이시니까 나 원래부터 레이어가 같은 건가요? 레이어? 아 레이어 레이어 V라인 여기가 이제 길고 여기가 짧고 V자가 아 이렇게 파이지 네. 예전에는 파마 해달라고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슬슬 수녀님 같은데 수녀님 드디어 끝났어. 아이고 누구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리면 말리면. 어? 그러니까 사장님 말리는 것만 10분 15분 하셨어. 우리. 다른 사람 와 진짜 다른 사람 같아. 누구십니까 진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우 더워. 부천 최고의 가성비 S 헤어스타일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와 여보. 새로운 와이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배고프지? 와 4시간 있었어 4시간 4시간 있었어요? 어 여기 부천에는 잘하는 중식당 유명한 중식집 많은데 오늘 문연집 중에 신라호텔에서 오랫동안 셰프 하셨던 손사부라고 유명한 중식당이 있어요 부천에 난장원스가 되게 유명한데 여보 난장원스 먹어본 적 없죠? 이름도 몰라요 난장원스가 유명하니까 그거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떨어져도 어? 되는 거야? 어 가자 어우 엄청 배고파 어. 여보가 우리 다 지나가면은 이거 어. 여보 항상 날 손사부로 걷잖아 어 맞아 들어가시죠 손사부 오 상관없다 안녕하세요 식사 안 돼요? 네 여기 앉아 여보 내가 시켜도 돼? 네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네 소고기 난장원스 하나 하고요 소고기 난장원스 괜찮다 없어요. 힘들겠어요. 아, 그러면은 깐풍기. 네, 있어요. 깐풍기하고 네. 삼선 백짬뽕 하나랑 쟁반짜장 하나. 쟁반짜장 하나, 깐풍기 하나, 그리고 삼선 백짬뽕으로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난장원스 때문에. 아, 난장원스 때문에 왔는데. 난장원스. 여보 한번 난장원스 맛을 보여 주려고 했는데. 응? 미는 게 있어. 뭐? 다시 온다고. 아, 다시 오라고? 다시 오라고. 알겠네. 깐풍기 쟁반짜장 와
와, 백장품 비주얼이 진짜 끝내줘. 대박인데?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 사진부터. 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낙지를 여기서만 나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네. 이거 가위로 잘라도 되겠네. 와, 여기 전복도 있어요. 전복. 전복. 시푸드야, 시푸드. 아, 진짜? 전복 처음 먹는다고? 먹었을 텐데. 이제 잘 비비네. 여부랑 많이 매웠어. 그러니까 엄청 잘 비비네. 이제. 언제부터 알았어? 응? 언제부터 알아서 먹냐? 커피에서 알아. 나 지금만 Just now you bring me here. 미안합니다. 아, 배부르다. 배 터질 것 같아. 나가. 배가 고프고 문제인데 지금 배가 불러서 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다닐 수 있는 헤어샵을 발견해서 그리고 와이프하고 항상 와보고 싶었는데 같이 오고 싶었는데 차이니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다녀. 알았어요. 가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었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돌아갔어. 요즘 말이 이쁜가요? 이게 좋은가요? 이게 좋은가요? 하지 말라고. 이게 하지 말라고. 마간당 가비포 가본토. 아니 여기 비디오에서는 막 가비야. 알았어. 마간당 가비포 마간당 가비포.